다음은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예측이나 가정에 기반한 가상의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키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마이키는 종이 포장을 추구해왔지만 배송 중 상품의 품질 저하로 인한 계속되는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을 받아 판매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된 마이키. 과연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은 마이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마이키는 토마토를 판매하기 위해 포장 재료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종이 포장은 친환경적이지만 충격에 취약하고 부패의 원인인 산소를 차단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인해 고객 만족도와 판매 수익이 점점 하락했습니다. 이에 마이키는 우연히 접한 뉴스를 통해 알게 된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을 두고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다양한 고분자 혼합물으로 구성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재로 가볍고 내구성이 높으며 부식, 부패에 강하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색상과 투명도를 가지는 장점으로 식품, 의료, 부품, 가구, 전자 제품 등 많은 활용도로 사랑을 받는 소재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미생물의 체내에 있는 폴리에스터를 이용해 개발되었는데 산업용 LMO를 활용해 개발된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 빛분해, 생물분해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 분해가 가능하고 기존 플라스틱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품질과 성능 개선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소재입니다. 종이의 가격보다 저렴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인 바이오 플라스틱은 비슷한 내구성으로 충분히 마이키의 토마토를 더욱 멋지고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소재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생분해성 부족과 미세 플라스틱, 생태계, 건강 영향 등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유해 성분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바이오 플라스틱은 특정 환경에서는 효과적인 생분해가 어려웠으며 일부 바이오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낮아 용도를 잘 따져야 했고 대중화되지 않아 단가가 플라스틱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플라스틱 제조사는 재활용 시스템과 미생물을 통한 자연 분해 연구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사는 더욱 내구성을 높이고 특정 환경에서도 생분해가 가능할 수 있는 미생물 개발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마토 포장을 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의 마이키. 당신이 만약 마이키라면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을 공유해주세요.